안녕하세요, 꽃돼지님. 시작된 겁니다. Bonjour, bienvenue. 아, 저희 지금 파리에서 오늘부터 시간을 앞당겨서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5시죠? 5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반가워요. 무궁화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요. 일단은 밖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리 방송에 오셨으니 저희가 에펠탑 앞에서 하늘이 무진장 흐리네요. 오늘 하늘이 좀 흐립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잔뜩 껴서 밖에가 아예 그 에펠탑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에펠탑 꼭대기까지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저는 비지오게를 다시 돌아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비지오게 사용해봤는데 좋더라고요 하셨어요. 아, 꽃돼지님 사용해보셨구나. 그쵸, 한국에서 비지오게이 유명하죠. 얼마나 유명한가요? 저도 처음에 한 4-5년 전에 알았는데 비지오게를 한번 쓰고 나니까 이걸로 모든 기초가 맞아요. 건조한 피부에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이걸로 뭐 여러 가지 막 덧바를 필요 없이 한 가지만 발라도 수분 공급이 충분히 잘 되니까 나중에는 비지오게 바르고 나서는 이 한 가지만 바르고 나머지를 잘 안 바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산뜻한 계절 여름이나 봄철에는 다른 거 세럼이라든지 수분크림 이것저것 많이 챙겨 바르는데 가을 겨울에는 진짜 이 비지오겔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비지오겔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환절기 지나고 다시 또 혹한기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제 가을 겨울도 다가오면 여러분 뭐 너무 많이 추워지기 전에 빨리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서 피부 수분을 지키시라고 저렴한 가격으로 오늘 다시 비지오겔 4종을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로션 크림 있는데요. 아, 제가 댓글을 두 가지를 읽어야 돼서 하나는 휴대폰으로 보도록 할게요. 중간중간에 휴대폰을 보더라도 잠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은 여러분 오른쪽 왼쪽 색깔이 다르죠. 오른쪽 왼쪽 보시다시피 한쪽은 하늘 색깔, 한쪽은 분홍 색깔이에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뭐가 다른가 하면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이 성분은 똑같지만 조금 더 민감하신 분들을 위해 여기에 분홍색 피부에 붉고 좀 가렵고 아토피 있으신 피부에 진정시켜드릴 수 있는 그 진정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진정 성분은 사람 몸속에 들어있는 진정 성분이랑 똑같은 그 PEA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금방 우리 아이들 뭐 열고 피거나 아토피 있으시거나 조금 염증 있으신 분들도 진정작용을 금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르고요. 또 다른 점이 여러분 이 제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하늘색과 분홍색의 제형이 눈으로 봐서는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똑같아요. 근데 살짝 더 연한 색깔이에요. 이 분홍 색깔이. 왜냐면 좀 더 극민감성 피부를 위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럼 두말할 것 없이 제가 손등에 한번 텍스처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자, 여기 보시면 피지오젤! 여기 입보 알레르기크 뉴트리닥던 꾸티디안 매일매일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런 로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뿌포세시의 에센시브 여러분의 건조한 피부와 예민한 피부에 잘 맞는 그런 로션이죠. 자, 밑에는 이제 독일어인가요? 독일어로 똑같은 말이